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가 선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동차 엔진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오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윤활 작용. 엔진 내부에 있는 쇳끼리 만나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주는 윤활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 방청 작용. 엔진 내부에 쇠가 산소를 만나서 녹이 서는 것을 방지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 청정 작용. 엔진 내부에 슬러지가 꼈을 경우에 그 슬러지를 제거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네 번째, 밀봉 작용.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를 메꾸어주는 밀봉 작용을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냉각 작용입니다.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냉각 작용이 있습니다. 보통 정비소를 가셔서 아무 오일이나 교체를 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는 기성품으로 합성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내 운전 패턴에 맞는 그런 오일을 선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 보시면 앞쪽에 OW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의 W자 앞쪽에 5라는 숫자는 겨울철, 그러니까 차가웠을 때 엔진의 점도를 뜻하고요. 뒤에 쪽에 30은 엔진이 열이 받았을 때 점도를 뜻합니다. 보통은 0과 5, 뒤에는 30과 40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0이란 숫자에 0W30 모델을 많이 쓰게 되고요. 여름철에는 5W30을 많이 쓰게 됩니다. 뒤에 쪽 같은 경우에 30 같은 경우에 연비 위주의 운전이나 자주 시동을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뒤에 쪽이 40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출력 엔진, 이제 터보차들이나 아니면 장거리 고속도로 위주로 운행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오일을 체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바라봤을 때 좌측면이나 벽면 쪽에 노란 색깔 엔진 마크로 된 새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시동을 끄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이렇게 엔진 오일을 확인해 보시면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 구멍에 넣었다가 다시 뽑아주시면 엔진 오일이 이렇게 묻어서 나옵니다. 묻어서 나오는 한 개의 양을 봤을 때 체크 레벨링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씩 있고요. 그 사이의 점에 5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적당한 엔진 오일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신차를 출고하시고 2000km, 3000km 이상을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유가 들어가 있더라도 2000km에서 3000km 이내에 엔진 오일을 빨리 교체해주는 것이 신차 길들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주기는 광유는 5000km, 합성유는 10000km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엔진 오일 누유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하시고 집에 주차를 하실 때 그냥 주차를 하시지 마시고 엔진 하부 쪽에 이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박스를 아래쪽에 깔아두게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엔진 밑으로 쭉 밀어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댁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잠시 뒤로 차를 빼서 박스 상단을 바라보셨을 때 박스에 어저께는 없었던 점들이 찍혀있다. 그러면 내 차에서 엔진 오일이 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이 샐 경우에는 차량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정비소를 방문해서 엔진을 수리해 주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합성유에 관해서 그리고 엔진 오일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전문가 선보규였습니다. 네, 다른 자동차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쪽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른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댓글란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색해.